죄송합니다, 선생님. 하루라도 빨리 미국에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시밭길일 텐데. 우리 영희 한번 만나볼 텐가? 공원 길 건너 다방에 앉아있네. 아침부터 울기만 하니군. 죄송합니다. 다신 못 볼지 모르니 한번 만나보게. 혜영씨, 아, 이거 참. 아, 혜영씨, 이게 창피하게 왜 이래요? 창피해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창피하다 그거죠? 아, 예, 저 계란밥 두 개 주세요. 아니, 저 좋은 나라 가서 살게 됐는데 왜 웃는 겁니까? 전 가기 싫어요. 아니 왜요? 미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데요. 미국에서 살면 순 미자만 먹는 건 몰라요? Made in USA? 놀리는 거예요? 중태 씨가 가지 말라고 그러면 난 안 갈 거예요. 가요 마요. 나 책임 못 집니다. 누가 책임지래요? 아니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제가 어떻게 다 큰 처녀를 책임집니까? 그리고 저는 마흔 넘어서 결혼할 겁니다. 그 전에는 누가 결혼하세요? 아, 그렇다 창피하게. 아. 관둬. 난 미국 가서 살 거니까. 메이드 인 USA 먹다가 좀 남으면 선포로 붙여줄 테니까 그거나 잘 먹으라고. 우리가 처음 데이트한 장소가 여기 맞죠? 데이트는 무슨? 저희가 서울역이고 여기가 시청. 잘 살아요. 길이 안 보이는데 캄캄한 어둠뿐인데 무슨 재주로 장가 가서 아이 낳고 잘 살겠어요? 혼자보다는 둘이 낫잖아요. 환자가 낫지 둘이 뭐가 나요. 하나는 감옥에 들어가 있고 하나는 집에서 울고만 있고. 잘 가요. 좋은 나라 가서 잘 살아요. 그래. 난 미제만 먹고 살 테니까 염려 마. 김준태에겐 청춘이 없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길로 접어들면서 그에게 남은 마지막 청춘의 한 조각뿐마저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중태는 그가 어둠 속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상이나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은 집단의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침묵을 강요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4.19의 정신은 죽었다. 그러나
그 불씨만이라도 누군가 간직하고 있어야 언젠가 그 어둠의 길을 밝힐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김지아의 얘기입니다. 선생님. 선생님, 여기서 뭐 하세요? 영일이 왔구나. 물을 좀 찾느라고. 누굴 찾으시는데요? 그런 사람 있어. 이봐, 젊은이! 젊은이! 거기 좀 서봐! 역전에서 장성을 뵀다고? 예. 그런데 누굴 찾으시는지. 아마 그 일 때문에 가셨을 거야. 얼마 전에 옆집에 사시는 아주머니가 딸 혼수병을 홍당 역전에서 다 소매치기 당하셨지 뭐야. 근데 장쌤이 그걸 찾아주시겠다고 며칠 역전에서 나가 사시더라고. 그러다 소매치기한테 봉변이라도 당하면 어떡하시려고요? 그러게 말이야. 그래도 어떻게 소매치기를 잡으셨는지 돈을 찾아오셨지 뭐야. 다는 아니고 3분의 2쯤. 장선생님이 거기다가 얼마를 더 보태서 아주머니를 들여서 다 끝났는가 보다 했는데. 먹어. 잘 먹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며칠을 끙끙 앓으시더니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하시면서 또 역전을 나가시더라고. 아니 또 왜요? 내가 그 양반 속을 어떻게 알겠어. 미안하네. 경이 어찌 됐든 내가 자네 영업을 방해한 거 아닌가. 자네는 그걸로 먹고 사는 직업인데 말이야. 내가 오늘 사과하는 의미로 술 사는 거니까 내 술 받고 날 용서해 주게나. 자. 선생님 늦으실 모양인데 일단 집에 갔다가 저녁 때 다시 오겠습니다. 그래. 어머님한테 왔다고 인사는 드려야지. 예. 근데 집 앞에다가 뭘 짓고 계시는 거예요? 집도 아니고 외양간도 아니고. 그거 초소야. 초소요? 이 집을 24시간 감시하겠다는 거지 뭐. 누가 그런 겁니까? 경찰서입니까? 정보부입니까? 가서 따져봐야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집 앞에다 떡하니. 장선생님은 좋아하시던데 도둑들 일 없겠다고.